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A스토리, LG유플러스, 뉴이노션입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뭐 넷플릭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는 움직임인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작품 자체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그 처음 넷플릭스가 국내에 런칭할 때만 해도 뭐 지상파 채널이 아니라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흥행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우려를 이제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작품이 바로 A스토리에서 제작했던 킹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킹덤 안 보신 분은 아마 없을 정도로 인기 드라마였는데요. 이미 한번 검증된 제작사라는 측면에서 향후 넷플릭스가 이제 콘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제 유리한 조건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 5,500억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2016년 서비스 시작한 이후로 5년 동안 투자금이 한 7천억 원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올해 굉장히 큰 폭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원인은 이제 11월에 최대 경쟁자가 되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런칭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국내 OTT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늘 비교 우위에 있긴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넷플릭스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콘텐츠 확보에 대한 넷플릭스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수혜주이자 또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주가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뉴인데요. 뉴는 이제 드라마 태양의 후에 영화 독전 등을 제작한 국내의 대표적인 제작사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 디즈니 방대한 컨텐츠를 감안할 때 그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 자체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컨텐츠를 선호하는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OTT 사용자들이 니즈에 맞춰서 얼마나 많은 그 로컬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로컬 제작사로 알려져 있는 그 스튜디오 앤 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뉴의 자회사거든요. 이 스튜디오 앤 뉴가 뭐 텐트폴 드라마의 무빙 그리고 강다니엘 주연의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즈니와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5년 동안 오리지널 시리즈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제 선보일 전망입니다. 결국 이제 넷플릭스 런칭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이뤘던 국내 다른 제작사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이제 이 자회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관심 자체는 뉴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이뿐만 아닌 것이 뉴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예정된 게 뭐 인질, 특성, 마녀2 등 11편의 영화 라인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진행해왔던 영화 산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이 더해지면서 향후 성장성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